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때 슈퍼주니어의 노래가 메들리로 나오고 있을 때 이런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칭찬 알레르기도 있고 네. 이제 어디 가다가 네. 팬이에요 뭐 예전 노래 막 해주고 그러면은 네. 아 이게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진짜. 약간 칭찬 알레르기가 있어서 자 이쯤에서 우리 김희철 씨의 알러지를 마음껏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슈퍼주니어 미라클 함께할게요. 아, 이거야 야 진짜. 제일 부끄러운 노래가 뭐예요, 혹시? 사실 요런 왜냐면은 이 미라클이나 또 예전에 너 같은 사람 또 없어 이런 좀 말랑말랑? 그렇죠, 그렇죠. 부드러운 노래는 무대할 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막 귀엽고 요래야 되는 느낌들이 그렇죠, 그렇죠. 와, 그래서 그 노래 진짜 무대하기 전에 네. 너무 힘들어 했던 기억이 나요. 미라클 때는. 근데 누구보다 잘하셨잖아요. 해야죠. 해야죠. 왜냐면 앞에 또 새벽부터 우리 또 팬분들이 기다리고 그쵸, 있는데. 그렇죠. 우리 엘프분들. 아, 이것도 왜냐면 이게 무조건 이 팬분들, 이 청취자, 시청자가 최고기 네네. 때문에 이 그렇죠. 당시 때 처음에 튀어나갈 때 네. 지금까지 너만 시간을 그리고 그 당시 때 활동했던 네. 여자 가수분 춤을 췄어요. 예를 들면 아드미였죠. 진짜로? 야 마스크 낀 게 천만다행이에요. 천만다행이에요. 네. 키울 수 있다면 우리 집 반려동물로 키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 아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시원이. 오 왜요? 우리 최시원이. 왜냐면은 에너지가 우리 기복이가 잭레셀 테리어거든요. 네네네. 에너지가 엄청나요. 시원이도 에너지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둘이 그냥 계속 놀게 하고 싶어요. 내가 급할 때 가장 먼저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은 누구? 오, 자 누구일까요? 요거는 이수만 선생님. 아 왜냐면 네. 이게 멤버들로 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멤버를 제외를 그렇죠. 해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수만 선생님. 오, 어떤 이유에서요? 일단 이수만 선생님은 이제 저를 당연히 이제 데뷔도 시켜주신 것도 그렇고 항상 얘기도 많이 나눠주시고 제가 예전에 이제 선생님이랑 술 많이 먹고 그럴 때 그때 제가 차가 있고 그럴 때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때가 거의 신인 때였으니까 희철아 너 네가 뭐 그때 대리 시스템이 많지 않았을 때인가 봐요. 혹시 네 운전할 일이 술 먹고 운전할 일 있으면 절대 하면 안 된다. 너는 그냥 차라리 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네 차를 갖고 네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알겠지? 그러면서 항상 야 이것도 뭔가 날 곤란하게 하는 문제 같은데 잠깐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러면 너무, 안 돼. 너무 신나요. 3, 2, 정은지 솔로 1. 아닙니다. 한번 나올 타이밍 아니에요? 마지막 문제로? 더 곤란해졌어요. 규현 화려하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어차피 열 문제 끝났죠? 네. 저 이런 노래 나온지도 몰라요. 야 규현아 노래를 내면 형한테 얘기를 해야지. 이건 규현이 잘못 아닙니까? 아, 이 노래는 슬인생에서 빠지면 안 되는 곡이었죠. 저는 성격이 급해서 드라마를 잘 못 봐요. 다음 회가 너무 뭔지 알죠? 알죠 알죠. 다음 저도 회가 그래요. 너무 기다려져서 맞아요. 저 몰아봐요. 자 10문제 중에 7문제 성공하셨는데 그중에 최준영 선배님 에이핑크 슈퍼주니어 멤버 규현씨 노래 틀리셨습니다. 아, 이거는 자 반성의 의미로 슈즈의 너 같은 사람도 없어 함께 야, 하실게요. 이게 좋은 노래인데 이게 욕같이 들리네요. 이게 너 같은 이게 욕같이 들리냐 노래가. 예를 들어 네네. 슈퍼주니어로 문제를 내면 너 같은 네네. 사람 또 없어보단 쏘리쏘리를 내듯이 그렇죠 그렇죠. 에이. 규현이도 화려하지 않은 저런 고백은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저 진짜 유명해요. 아니 그리고 규현이 또 쑥스러움이 많아서 형 나 노래 나왔어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서 왜냐면 그리고 전 음원 사이트도 가입 한 지가 또 얼마 그쵸? 안 돼가지고 네네네네. 얘기를 안 해주면 잘 몰라요. 이거 규현이가 잘못했어요. 규현이를 따끔하게 혼내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야! 너 이 녀석아 노래 좋다 기현아. 야 화려하지 않은 곡 형이 오늘 꼭 다운받을게. 우리 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에이핑크랑 규현이 노래 못 맞추면 어때? 이렇게 재밌네 이러고
1월 25일 날에 규오빠 앨범 나와요. 타이틀곡은 연애소설이에요. 한 번만 들어봐줘요. 그래요.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 그래요. 제가 또 네. 요즘 팬분들이랑 소통하는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서 네네. 이게 어렵네.